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제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니 참회의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아예 제 탓이라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납치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한테 마약을 주사놨어. 안 맞겠다는 데도 계속 강제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를 풀어줘 버렸어. 처음 같으면 내가 안 맞으면 되잖아, 그죠? 지금은 풀어줘서 이제 맞고 안 맞고 내가 하는데 내가 자꾸 마약을 원해서 맞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굳이 원인을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그래서 내가 마약이 몸에 나쁘다 하니까 아니 내 문제 아니야. 그 사람 문제. 그 사람이 날 이리 만들었어. 그 사람 보고 해결해라 그래. 지금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 하는 것은 해결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인은 분명히 내가 자유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마약에 중독된 건 내 자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고쳐줄 때까지 있는다 하면 자기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끊어야 돼.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강제적으로 계속 잡고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미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이젠 이게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뭐 납치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매매천에 팔려가 한 3년을 있다가 보니까 구제가 돼도 그게 습관이 들어가 사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에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그 충격을 준 건 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괴로워한 건 내 문제예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을 맞지 마라.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내가 주로 하다 보니 자식이 잘못 듣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다 엄마 탓이다. 엄마가 해결해라. 이거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설령 내가 자립심이 없는 것이 부모의 과잉보호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립하는 것은 부모는 아들이 자립하도록 부모가 간섭을 안 해야 되겠지. 그러나 나는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노력할 때 부모를 원망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반항심만 생기고 이래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항심, 말 안 듣고 하나는 계속 그래도 돈을 얻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게 계속 돈 달라고 해요. 그래가 사업을 벌려가 망해요. 또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 부모가 이래라 하라 말 안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 또 버려. 거기 와서 또 달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만든 부모도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길들여진 자식도 죽을 지경이고 부모는 딱 끊어줘야 돼. 망하든지 형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진짜 딱 끊어줘야 돼. 좀 어렵다고 뭐 도와주고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자신은 부모를 딱 끊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손 내밀면 안 돼요. 그냥 노가다를 하든지 어떻게 했는지 이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꼭 제가 은혜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종속된 업이 끊어져요.